하루 10분 기도.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이들을 위해 기도할 때. 기도를 위한 몸과 마음의 준비. 주님, 당신과 함께 머물도록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모든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고 주님께 의탁할 수 있도록 저를 준비시켜 주십시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기도를 시작하며 나의 하느님, 저를 보시고 제 기도를 듣고 계신 당신 앞에 제가 있음을 믿습니다. 당신은 지극히 위대하고 거룩하시니 당신을 흠숭합니다. 당신은 저에게 모든 것을 주셨으니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당신은 저 때문에 극히 상심하셨으니 마음을 다해 용서를 청합니다. 당신은 지극히 인자하시니 제게 유익하다고 생각하시는 모든 은총을 주소서. 기도 지향을 말씀드립시다. 성령의 도우심을 청하기. 천상 스승 예수님, 당신은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계시나이다. 진리이신 주님, 당신을 믿사오니 제 믿음을 더해주소서. 천주 성령님, 자비를 베푸소서. 자비를 베푸소서. 말씀 듣기.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6절의 말씀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그리고 내 원수는 미워해야 한다. 고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그리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래야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수 있다. 그분께서는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당신의 해가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이에게나 불의한 이에게나 비를 내려주신다. 사실 너희가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만 사랑한다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그것은 세리들도 하지 않느냐? 길잡이 글, 책, 함께 울어주는 이 중에서 적군 묘지가 우리 의정부 교구 지역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최근입니다. 이처럼 잊히고 무관심 속에 버려져 조금은 혐오스러울지 모를 이 묘지의 존재 자체가 특히 우리 같은 교회의 사람들에게는 용서와 평화를 생각할 수 있는 기회로 초대하는 것 같습니다. 70년 이상 분단의 세월을 보내며 그동안 우리가 제대로 실천하지 못한 형제애의 회복을 다짐하면서 적군 묘지에서 위령 미사를 지냈습니다. 60년이 훌쩍 넘은 세월 동안 아무도 찾아와 주지 않은 외로운 영들을 위로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이곳에 잠든 넋들을 하느님의 자비로 영원한 안식을 누리기를 빌며 미사를 봉헌하고 싶었습니다. 이곳에 잠든 분들은 묘지 이름처럼 지난날 전쟁 때 우리와는 적으로 싸운 북한군과 중공군임이 확실하지만 이제 그 전쟁이 끝난 지 6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이제는 그들의 넋을 달래고 기도드려야 할 사람들이 우리 믿는 이들입니다. 최근 들어와 중공군의 경우는 고향으로 모셔갔지만 북한군들은 아직 그대로 이곳에 묻혀 있습니다.
이분들의 신상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고 거의 모두가 무명인이라고 적힌 묘비 뒷면을 보아야 비로소 이분들이 이름만 들어도 치열했던 낙동강 전투며 단양 전투에서 전사한 분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정부가 이 묘지를 조성한 것은 전쟁에서 사망한 적이라 할지라도 정중히 매장해 분묘로 조성해야 한다는 제네바 협정에 따른 것입니다. 제네바 협정의 참다운 정신은 아무리 적일지라도 하느님이 창조하신 존엄한 인간이기에 상호간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켜주고 지나간 과거를 용서하고 형제애를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하느님 앞에서 사람은 그가 생전에 어떤 사람이었든 간에 하느님의 자비가 필요한 미소한 존재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느님의 자비를 빌어주어야 할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 없이 외롭게 버림받은 이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 은총을 청하며 기도하기. 함께 해주신 주님, 감사와 신뢰를 드리며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당신은 하느님이시나 저희를 향한 사랑 때문에 굴욕을 당하셨고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명하셨습니다. 당신의 무한한 자비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죽으심으로 구원받은 이들이 서로를 미워하고 원수되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받은 상처를 대갚으려는 저희의 완고함이 주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치유되게 해주소서. 사랑이신 주님, 제게 당신 사랑을 주소서. 당신을 주소서. 지상의 모든 날이 영원한 그날을 향해 무르익게 하소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